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진유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유합. 진과 유가 있다. 얘가 합을 해서 플러스 진유합을 해서 오행상 금의 기운 자체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크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세 개가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서 진과 유가 이렇게 진유합이 있는 경우,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원국. 두 번째는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대운에서 예를 들면 유가 있는데 진이 들어오는 경우. 세 번째는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대운에서. 원국에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세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세운. 유가 있는데 용티해다. 이거 보겠죠. 세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이 차이가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냐. 이렇게 들어올 때 각자의 같은 진유합인데도 다르다. 그 성향 자체가 다르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것이죠. 사주원국에 진유가 있다. 대운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진과 유는 특성이 어떻냐. 진은 습토다 그럽니다. 습토. 습하다 이 말이겠죠. 물창고를 갖고 있죠. 계절은 봄이죠. 진월. 다음 달에 이제 진월입니다. 다음 달 4월 한 5일에서 5월 5일 진월인데, 진월 가보면 갑자기 지금 시골에 엄청 지금 가물어 있는데, 진월 가면은 희한하게 하늘에서 비가 몽땅 내려서 노래 비가 가득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진이란 글자가, 진이란 것은 이렇게 보면 이게 무토입니다. 무토. 이 개수죠. 이게 개수. 여기에 을목이 있다는 거지. 을목이. 이게 예를 들면 논이라면 단단한 무토가 있고, 그 다음에 물에, 논에 가득 물이 차있죠. 개수가 차, 비 내려서 차있고, 거기에 모들이 익혀 있다는 거죠. 모를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4월달 진월에 모를 다 씻는다. 10월 가보면 이 진월에 논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비가 내려 가득 차 있고, 여기에서 모내기가 다 끝났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진월에 모를 씻는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습하죠. 유는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은 차갑다. 이걸 이야기해. 차갑다. 습하고 차갑다. 그러니까 어떤 걸 원하냐. 이 두 개는. 두 개는 뭐냐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온다. 습하고 차가우니까 뭘 원하냐. 얘들은 이것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화를요. 화. 그래서 이렇게 진유가 있을 때, 이렇게 사주를 갖고 진과 유가 어떻게든 있을 때 사주에서 화기가 없으면 일단 격이 합격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름에서라도 화를 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화. 화가 없을 때 사주 원국에 진유가 합을 하고 있는데, 화기가 없을 때는 우울지수가 높고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요. 신경성 스트레스. 우울지수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게 리더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치거나 아픔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사주에 화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진유합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화의 유무를 봐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화가 있냐 없냐. 사주 원국이 있느냐 없느냐. 화가 있는데 이게 병자처럼 병자. 이게 이때는 얘는 죽었다 그럽니다. 자 위에 있는 병화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다 이 말이겠죠. 어쨌든 병자가 아니라 병호, 이렇게 살아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좋다. 정미, 이거 아주 좋죠. 정미,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래야만이 이때 격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진유가 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화의 유무를 봐줘라. 진유가 합됐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장명에서 반드시 화를 넣어주라. 이렇게 될 때, 진유하게 될 때. 그래서 파동, 불러줄 때, 그 이름, 그 소리를 불러줄 때, 화기의 기운을 갖고 불러줄 때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진유가 합을 했는데,
진유가 합을 하게 되면 오행상 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 금은 월치자면 목을 극한다는 걸 이야기했죠. 금이 많으니까 목을 극하게, 이 목은 뭐냐면 뇌를 이야기한다. 이 뇌. 신경을 이야기하겠죠.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뇌가 아프다. 그래서 진유합이 있는 사람들은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늘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나중에는 수족절임이죠. 왜냐면 이거 수족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유가 사주 원국에 유가 있는데 대운에서 들어올 때 진이 들어오거나 진월에 유가 들어오거나 할 때, 그래서 이 대운에서 들어올 때는 어떠냐? 이런 경우는 10년 잠깐 들어오잖아요. 10년에서. 10년 들어올 때 이때가 이 사주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데,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때도 화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화의. 화가 들어올 때는 속전속결의 기운이 이루어집니다. 속전속결. 화에 의해서. 얘는 더디, 화가 들어와도 더디게 가는데 이런 경우는 속도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진유가 이렇게 합이 되어 있을 때 화의 유무에 의해서 얘가 시험에 합격하냐 아니면 부동산 문제가 처리가 되냐 해결되느냐 어느 시행이 되냐 이런 부분에서 이 화의 유무를 갖고 찾아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들어올 때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세운에서 드는 진유합은 같은 합인데도 힘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금의 기운 자체가 같은 금인데도, 진유 금인데도 이런 경우는 가장 금의 기운, 진유 금이 가장 세고 두 번째 세고 세 번째 세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 마음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들어올 때 금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거지. 빨리 나에게 금을 달라는 거, 가장 세게 원한다는 거죠. 센 화가 들어와서 나를 빨리 해결해 주고 두 번째 해결해 주고 세 번째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봐라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합 중에서도 진유는 육합인데 육합이면서 생합이다 그러면 생합에서 합한다 이 말이에요. 생합. 생합에서 합한다. 근데 육합은 총 6개가 있겠죠. 자축합이 있습니다. 자축. 인해가 있습니다. 인해. 묘술이 있습니다. 묘술. 진유가 있습니다. 사신이 있습니다. 오미가 있습니다. 오미. 세 개는 생합이요, 세 개는 극합이다 이 말이에요. 인해는 생합, 진요 생합, 오미 생합. 생합이란 건 생하면서 합이 되죠. 돼지가 목을 수생목 하면서 합하니까 생합, 자연스럽게. 진유, 토가 금을 토생금 하니까 생합. 오미는 화생토 하니까 생합. 얘를 생합이라 그러는 거고. 나머지는 극합이라 합니다. 극하면서 합한다는 거예요. 극합. 자축, 토가, 토국수, 묘술, 목극토, 사신, 화극금.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냐? 생합은 처음과 끝이 화기가 들면 잘 풀려나가는 걸 얘기해요. 사주 구성이 좀 굉장히 처음도 좋고 끝도 좋고 괜찮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극합은 극하면서, 극을 하면서 합을 하기 때문에 격이 깨질 때는 굉장히 좋지 않게 깨진다는 걸 이야기해 줘. 아픔이 크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극합은 생합에 비해서 상처가 크다 있겠죠. 합을 했지만 지구력이 떨어지고 연속성이 떨어지고, 생합은 화기만 들으면 그 사업을 해도, 예를 들면 극합은 몇 년 해다가 털린다면 생합은 잘 되면 10년, 20년, 30년 평생 간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극합은 합을 했지만은 깨질 수 있는 불안전한 동거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아셔다. 그러면 진유는 일단은 생합한다고. 생합에서 합을 하기 때문에 이때 오행상 화의 유무를 봐줘라. 화가 없을 때는 어쨌든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화기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냐, 그것은 아니고, 큰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고자 한다면 화가 있어야 한다 이걸 얘기해 주죠.
당연히 진월이니까 봄이니까 태양빛이 필요하겠지요. 6월이니까 가을이니까 당연히 결실을 잇게 하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죠. 화가 없을 때 어떻게 여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여기서 어떻게 열매가 연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요합은 생명이 화다. 화 중에서도 병화냐 정화냐 찾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쨌든 진요합에서는 화의 유무를 봐주라. 그래서 사주에 화기가 없으면은 아 격이 좀 떨어졌구나. 사주에 화가 있는데 운에서 깨고 있구나. 그럴 때 그 해에 깨지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장명에서도 진요합은 사주 원국에 진요합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행상 화를 가지고 장명을 해줘야 그 이름을 가지고 어디든지 쓰고 활용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요합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